캔버스에 물감이 은은하게 번지고 점과 점이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작은 점들이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면서 만들어낸 화면에는 마치 우주와 같이 질서와 자유분방한 우연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 김환기 본인의 내면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는 한국의 전통과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를 20세기 중반의 글로벌한 미술 언어인 추상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김환기가 우리 현대미술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당대 서양 회화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국수적으로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둘의 조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김환기는 1930년대 동경에서 공부하던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적인 모티브를 탐구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당시 세계미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건너가서 활동하던 때에는 매화나 항아리 같은 전통 소재와 한국적인 자연의 특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려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을 감명시키고자 했습니다. 1963년 50대에 접어든 김환기는 또 다른 예술적인 도전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대상을 내면화해서 점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새로운 추상의 세계를 이룩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점도 높은 유화물감을 캔버스에 두껍게 발라서 그리던 반추상의 회화에서 터펜틴의 물감을 묽게 희석하여 화폭 전면을 물들이듯 점을 찍는 완전한 추상 회화로 나아갑니다. 이런 전면 점화의 기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김환기는 신문지, 서양종이, 한지와 같은 여러 종류의 종이에 과슈물감이나 유화물감으로 점, 선, 면을 연구하는 실험을 꾸준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점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환기의 점화가 그려진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점을 하나하나 찍은 후 다시 돌아가 점 주변의 사각의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 여백을 채웁니다. 묽은 물감으로 두 번, 세 번 점을 에워쌉니다. 면천에 스며든 엷은 색들이 중첩되면서 오묘한 빛을 띠게 됩니다. 면재질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스며듦의 효과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는데요. 김환기는 묽게 희석한 유화 물감이 서서히 스며들면서도 적당히 번질 수 있도록 손수 톱질해서 만든 나무 틀에 두꺼운 면천을 메고 아교를 도포하여 점화를 그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의 재료 기법 연구가 없었더라면 김환기의 점화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환기 예술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쫙 수렴돼가고 집약돼가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김환기 점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